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미국 시장이 어제 간밤에는 이제 낙폭을 좀 비교적 가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헤드라인들 나온 거 보니까 뭐 경제 재개가 너무 좀 이런 것도 부담이다. 아, 언제 또 해야 한다라고 하더니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러세요? 언제? 어제가 맞는 말이라는 거야? 오늘이 맞는 말이라는 거야? 주어는 없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출발합니다. 상승 출발한 요인은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독일 이쪽에 이제 재확산 우려가 좀 완화됐다는 거 때문에 상승 출발했어요. 어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통제 가능하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태원 관련된 그 감염의 3차 확산이 없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3차 확산이 없기 때문에 그 뭐 2차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쫙 올라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문제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장 막판에 다시 밀리긴 했었지만 어제 그런 효과들. 어제 우리 시장이 밀린 거는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 우려. 그게 이제 초반에 초반에 그 이슈도 있었고 그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저희 누구죠? 그 파우치. 그 미국 질병 통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그 연구소 소장이 있거든요. 그 파우치 소장이 오늘 이제 뭐 상원 쪽에서 그 증언이 좀 있었어요. 파우치 소장의 한국 이름은 지갑 소장입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 이제 파우치 국립 이제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그 상원에서 이제 연설이 있을 것이라는. 뭐 연설 있으면 뭐 잘 나오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나와서 별거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좀 있어봐요. 이제 그러고 거기다 이제 달라스 연은 총재, 달라스 연은 총재가 뭐 경제 셧다운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셧다운 이제 완화 기대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파우치 소장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경제 재개는 더욱 많은 고통과 죽음을 불러올 것이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연구소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뢰도 뭐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보장도 없다. 그건 맞는 얘기했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쭉 밀립니다. 근데 낙폭은 크지가 않았어요. 뭐 한 0.6% 5%. 그리고 나서 연준 위원들도 대부분 다 뭐 패트릭 하커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시카리 미니의 폴리스 그 연은 총재라든지 랜드 콜스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때쯤 10시쯤 나와가지고 다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 재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실업률도 극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뭐 경제 재개가 너무 빨리 해서 혼란을 만약에 준다라면 2021년도에도 내년도에도 경제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거다. 나쁜 소리도 많았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보면 이제 선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확진자 수를 줄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속된 말로 간을 좀 보면서 이렇게 경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좀 그 주가 다 따로 국밥이고 여기에 또 저기 그 대통령이 나와서 갈라치기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죠. 네. 트럼프가.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움직여요. 옆에서 계속 횡보합니다. 악재성제로 나와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그랬잖아요. 악재성제로 나오면 뭐 연준이 뭐 하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일부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주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보합거래 등락을 보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뀝니다. 오후부터 딱 들어서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뭐 했냐면 미국 그 최근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에 하락을 했던 요인이 피터 나바로가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강경 뭐 발언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도 다 문제 생겼으니까 미국에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죠? 몰라 나는. 몰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에서 먼저 발병이 됐다고 해서 중국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게 피터 나바로 뭐 폼페이오 장관 거기다가 중국 그 트럼프도 처음에 1월달 2월달에만 하더라도 그 중국이 우한을 딱 봉쇄를 하고 막 조절을 하니까 역시 중국 최고 중국 정말 잘하고 있고 시진핑은 내 친구 그러다가 요즘에 갑자기 미국이 확 늘어나면서 진해할 때는 안 올 줄 알았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중국 바이러스 언급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미중 간의 마찰이 좀 심화되는 경향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 상원 의원 일부가 그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있음을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한다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이슈가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별로 낙폭을 좀 확대한 막판에 좀 확대한 요인은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나왔었고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WHO가 지난번에도 경제 재개 너무 빨리 하면 2차 팬데믹 올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안 움직였었는데 오늘 장막판에 왜 이렇게 빠졌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악재성 재료가 오늘 드디어 이제 반응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미국 시장도 그 스스로가 불안불안했던 것 같아. 그렇죠. 밸류에이션 높아서.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들 있죠. 러셀에 들어가 있는 거. 러셀 2000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이게 처음에 이제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물이 불러와서 낙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시간 외로도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재밌는 거는 최근 들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별로 안 움직였잖아요. 네. 주식시장만 계속 올라갔죠. 오늘 주식시장 급락을 하는데 채권시장 외환시장 안 움직였어요. 별로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로 국밥인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갑자기 또 이제 패닉이 오면서 갑자기 확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2월 19일 날 미국의 S&P 500 지수가 19배를 찍고 나서부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니까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영향을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오늘 저녁 미증시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뭐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하락 요인들이 대부분 다 어제 그저 다 선반영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려를 하고 있냐면 미국 증시가 장막판에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경제 재개에 대한 2차 팬데믹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게 이제 촉발이 되긴 했지만 시장은 그동안 이제 상승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높았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뒤돌아 선 건가 이 부분이 관심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5년 10년 평균이 한 12개월 포워드 PER로 한 9배 정도 되는데 지금 11배거든요. 9배면 너무 싸. 그건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 전에는 뭐 저기 그 2000m에서 싸다며. 저 언제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녹음기 틉니다. 근데 그때는 기업이익이 있었는데 지금 기업이익이 급격하게 하향 조정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
21배, 22배까지 올라가 있는 수준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냐면, 미국의 1분기 기업이익 자체가 S&P가 그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 2분기가 마이너스 40%, 3분기도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뭐, 그 4분기도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20%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게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 동력을 상당히 까먹었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제. 가장 그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몇 년 전부터 빈부격차. 그렇죠. 그러니까 1920년대 경제대공황 직전에 그 빈부격차보다도 지금이 더 심하거든요. 그때는 신자유주의는 없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개인들 간의 이제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의 빈부격차, 국가 간의 이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뭔가 이제 한번, 그래서 이번 팬데믹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이슈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감히 예상해 보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많이 벌어졌는데 경제 대공황 이후에 누진 정책 펼치면서 그 저소득층 임금을 우리로 치면 시간당 임금을 올리고 고소득층을 세금을 부과하면서 몇 년 동안 그 조치를 취하면서 준비를 해왔었던 게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 이제 그 대공황 이후에 그 국가의 그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주의가 좀 확산이 되면서 히틀러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거냐. 많은, 그래서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 1923년부터 1948년 이후까지 S&P 500을 한번 그려보면 길게 결국 이제 1929년에 고점을 넘어가는 거는 1948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전쟁이 있었거든. 2000년 전. 무서운 소리를 하세요. 겁먹으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뭐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하락에 대한 큰 요인은 없는. 네. 그런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이번 미국 증시 장 막판의 하락에 대해서 패닝으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